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고스트 헌터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최종 진화한 우리 댕댕이 케르베로스 X랑 뭐 취생 X, 마지코 X까지 얻었습니다. 아, 오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일단 둘째 치고 요, 지, 도한 무조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빅엿을 또 가동을 해야겠죠? 일단 두 개 남은 빅엿. 우와! 뭐야! 아니? 와, 이거 누가 보면 부작인 줄 알겠네. 아니 저번 시간에 그렇게 안 나오던 쥐, 도안! 아니 무슨 한 방에 나와? 처음 듣는 목소리이길래 어? 뭐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, 아니나 다를까 쥐, 도안이 갑자기 튀어나와버렸습니다. 야, 일단 생긴 모습 보세요. 기존 도안에 약간 각성 버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? 뭔가 메가 도안이 있다면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스트볼 대신에 붉은색 모양의 보석을 들고 흑마법을 넘어 약간 백마법인가? 약간 흰색 버전이라 흑화한 느낌은 조금 약하긴 한데 아니야 하얀색이 꼭 무조건 착한 애는 아니지. 오히려 진정한 악당 최종 보스를 나타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쥐도하 드디어 떴기 때문에 무한 쥐도한 소환술 한번 써주고요. 가자! 잡아봅시다! 아 진짜 빅엿이 좋은 게 알아서 잡아주는 게 참 꿀이에요. 눈 뜨물뜨물한 거 뭐야 이거. 지도한 획득 완료. 굿굿굿. 아, 야 이거 오늘 약간 최종 목표인 게 시작하자마자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. 자, 그러면은 구미호X랑 G케르베르스 우리 댕댕이의 또 다른 모습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빅엿 구매했고요. 요번에 또 패키지를 구매했는데 19,000원짜리 패키지 질렀거든요. 그러니까 빅엿 24개 주네요. 어쨌든 치킨 한 마리 또 갈려나갔습니다. 하잇! 구미호야, 아 이쁘긴 한데 너 말고 진짜 이번에는 찐 구미호가 필요하거든? 구미호 X 뽑아야 된단 말이야. 구미호야 너도 앉아 빨리. 자, 까꿍. 박주민이 지금 나왔다는 거. 네, 출석부 또 가동되는 모양인데 이거 확실히 모범생만 좀 모아놔서 그런지 출석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. 내가 뭔 거짓말을 했길래 이렇게 억울해서 또 출석을 하니 친구야. 자, 다음. 아, 이거 빅녀 20개 안에 나올 수 있을까? 악한 인간들 모두 보라겠어. 아, 쥐가 나오긴 했는데 쥐 두억신이라뇨.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 않나. 이제 저의 관심사는 쥐 케르베로스와 구미호 X밖에 없어요. 아, 설렜잖아, 댕댕아. 너 댕댕이 X는 이미 보여줬잖아. 너 말고 너의 친척 G 케르베로스 보여주란 말이야. X는 잘 떠. 이제 빅녀 출석부들 걸을 애들은 좀 걸을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. 이거 행운의 바위. 운 충전이 좀 필요해. 호다다다다다다다. 스택을 쌓는다고 생각하자. 요거를 다 꺼면 분명히 내 행운력이 올라갔을 거야. 그래서 구미호 X가 바로 뜨겠지? G 케르베로스야, 우리 얼굴 좀 한번 보자. 봅니다. 가자. 에스! G 케르베로스 같은 경우에는 S급이었죠? 그럼 우리 G 댕댕이가 나온다는 그런 암시인 건가? 어떤 게? 와! 와, 뭐야! 와, 레전드! 이거 제가 장난처럼 얘기를 했는데 설마 나오나 싶었는데 뭐야 오늘? 운 뭔데? 와, 뽑기왕 효지 또 사고 쳤습니까 이거? 쥐댕댕아. 오, 이게 무슨 일이랴? 야, 쥐댕댕이 쥐케르베로스가 또 한 방에 나올 줄이야. 그리고 진짜 행운의 바위 깨자마자 바로 나왔어요.
뭔데 이거? S급 잘 나온 비법이 설마 저 행운의 바위였나? 오 대박 사건. 진짜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이다. 와 그래도 우리 이 영롱한 쥐댕댕이의 모습 보세요. 지옥견이라는 컨셉에 아주 걸맞는 쥐케르베로스. 솔직히 포스 자체는 얘가 고스트 X시리즈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아 저번에 방학 때 못 잡았던 쥐댕댕이까지 포획 갑니다. 일로 와! 호이! 또이 아 아프지 않게 내가 잡아줄게. 아 귀여운 거 보세요 쥐케르베로스.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미호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. 앙 걸러. 아 재밌다 근데 응 걸르고 이제 출석보들 1,000원 아깝지만 다 거르겠습니다. 아우 우리 미운 줄 알았잖아 댕댕아. 미안하지만 너 잡을 시간 없다. 자 빙년 하나에 1,000원씩 사라지고 있어요. 아 주민 누나 오늘은 왜 안 나오나 했어요? 예? 제발 이게 설마 첫 끝발이 끝끝발인가? 자 또다시 출석 타임인가요? 애들이 싹 다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네요. 아 큰일 났다. 지금 주민 누나 출석 시간인가봐요. 주민 누나 확률 버프 또 먹은 것 같은데? 아... 큰일 났다. 이렇게 내 또 치킨의 파리가 손상나나? 아우 저리 가! 아 자꾸 아우 소리 들릴 때마다 설렌다. 잠깐만 미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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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인 줄 알았잖아 자꾸 댕댕아 헷갈리게 하지마 이제. 제발 이쯤이면 이제 한번 등장할 때 되지 않았니 미호야? 얼굴 한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아? 어 저번에는 그렇게 잘 출석하더만. 아 할머니 할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. 지금 나올 타이밍 아닙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댕댕이가 날 방해하지? 댕댕아 너 눈치 있는 아이 아니었니? 어 형 이러면 조금 곤란해. 그 아무 때나 막 찾아오고 그렇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댕댕아 알았지? 아 빡세다 뭐 공장 돌리는 아 이거 진짜 빅엿 공장은 좀 타격이 커요 돈 날라가는 게. 아 너 말고 미호야 너 다른 미호야. 어 뭐야 행운의 바위 왜 없어? 원래 여기 있지 않았나요? 세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? 뭐야 오늘 댕댕이가 저를 약간 농락하는 것 같은데요. 이거 자꾸 구미호인 척 하는데. 제발 마지막 빅엿 제발 나와라 미호야. 아 이거 뭐 미호는 아직 저를 보고 싶지 않나 봐요. 예 오늘 잡은 두 마리나 한번 봅시다. 먼저 쥐케르베로스. 여긴 지나갈 수 없어. 어? 지옥의 파수꾼 뭐야 쥐케르베로스. 뭐야 말하는데 뭐야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화염을 가르는 엄청난 스피드. 와우. 필살기는요? 아 뜨거 공기도 태우는 지옥불. 뜨겁지? 뜨겁지? 다 태워버리겠다. 와우 잠깐만 쥐케르베로스는 일단은 공격력 280이고요 뭐 그냥 일반 댕댕이 같은 경우는 제가 레벨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 그렇지 7렙까지 올라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안됩니다. 하여튼 뭐 댕댕이가 A급이니까 뭐 공격력 자체는 훨씬 높겠죠? 그 다음에 쥐도환. 세상의 모든 흔적을 치워버리겠다. 오. 백마법사 쥐도환입니다. 아 백마법사 컨셉이네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기억을 치우는 비. 너의 기억은 내가 만든다. 오. 필살기는요? 엄청난 섬광 강력한 빛 공격. 백마법사인데 약간 지옥의 백마법사라는 컨셉이네요. 결국에는 뭐 지옥의 백마법사라서 착한일 줄 알았는데 결국 보스답게 나쁜 놈이긴 한 것 같아요. 좀 약간 특이하게 악당인데 빛마법을 쓴다는 거. 예. 공격력은 355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스킬 공격도 3400이고요 쥐 진명과 똑같죠? 쥐 도안이나 쥐 진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스트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필살기 한번 살펴봅시다. 뿅. 자 쥐 케르베로스 어택. 강력한 불꽃 공격. 불꽃 공격 어택. 다음은 쥐 도안 지옥의 백마법 발동. 지옥의 빛. 오 지옥의 빛. 멘트 좋아.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신 베프트 고스트 헌터 목표였던
쥐 도안은 잡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는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업데이트가 또 진행이 되면은 못 잡았던 구묘 X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. 예, 오케이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!